끝. 아유, 쟤 리은이랑 똑같네. 이거 약 안 먹어보려고. 이거. 단일 있니? 다이어리. 소만 나와, 얼른 나와봐. 응? 소만 제발 좀 나와. 아프지 말아요. 이제 병원 가자. 응, 소미 병원 가자. 여기 오니까 또 똥꼬발랄이야. 소만, 여기 왜 병원만 오면 이렇게 사용하냐? 괜찮아? 좀 쉬어. 곧바로 엑스레이를 찍는 솜. 도대체 이게 몇 번째니? 두 돌도 안 된 솜이가, 아이고, 이게 몇 번째 엑스레이냐고. 소리가 나는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기본이죠. 엑스레이 다 찍고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보고 있는 원장님. 잘 부탁드려요. 솜아, 조금만 참아. 원장님이 금방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. 청진 결과는 너무 좋다고 하네요. 정말 다행입니다. 심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. 리듬도 정확하고. 침내에서 본 거고 이제 기관이고요. 네. 메인 숨쉬는 구멍. 네. 그 다음에 이제 심장. 네. 이런 것들, 폐 뭐 이런 것들인데. 네. 이제 엑스레이도 찍었지만 청지를 들었잖아요. 네. 심장 소리 매우 괜찮아요. 아, 그러니까 심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. 그러니까 리듬도 정상이고,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건 답, 답, 답. 딱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는데 왜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.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부정맥이에요. 리듬 일정하지 않은 게. 그래서 뭐 동성 부정맥이라고 해서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느끼고, 어쨌든 방사선상에서 봤을 때와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심장 기능 정상. 기침이 나는 경우 상당 부분 심장의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. 기침이 단순히 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심장에 기인한 기침일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. 그래서 그걸 제일 걱정을 해서 어쨌든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했던 거고. 그래서 심장 모양도 괜찮고, 요건 살짝 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관지 협착은 여기가 되게 좁아요. 이렇게 지금 이 일자 모양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좁아요. 지금 봤을 때는 그 메이저한 것들, 기관이라든지 심장 쪽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, 결론적으로는 산소 부족 쪼가져 있어서. 그래서 오늘 약을 쓸 건데, 이 약은 뭐냐면 어디가 됐든지 이쪽을 좀 확장시켜주는 기관지를. 네, 네. 약을 일주일 지시어 드릴게요. 네. 딩동댕동. 지금 다행히도 소미가 병원에 다녀와서 컨디션이 많이 회복됐어요. 그래서 지금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. 지금 다이어트가 조금 시급하고 아주 절실하게. 그리고 어쨌든 여기 지금 그 협착증, 기관지 협착증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약을 받아왔거든요. 약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해서 지금 먹여야 해요. 여기 좀 기도 확장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약입니다. 일주일 정도 먹여보라고 하니까 좀 차도가 있길 바라야죠. 아, 근데 얘가 뭐 잘 먹을까? 이 주사기로 이 물을 탄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. 자, 물을 이만큼 하고. 다 먹었어요. 이거 먹을 건 줄 알고. 아이고. 아니에요. 뭐 먹는 거라고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? 자, 요. 자, 이게 또 주사기 쭉. 물을 쭉 문질문질. 자, 쭉 빨아드립니다. 쭉. 아이고 좋아라. 아, 보자. 엄마 약이야.
여기에요. 아, 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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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아이고 맛있어라. 오지 오지. 아주 맛있네. 아주. 어구 어구 써요. 써요. 아, 아이 맛있어. 아니야. 쉬어. 썼어요. 맛있잖아. 맛있지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아니 조금만 더 먹으면 돼. 조금만 더 먹자. 조금만 더 먹자. 아이고 싫어요. 큰일 났네. 알았어. 좀 쉬었다 먹자. 주사기로는 실패. 자, 이렇게. 어구 잘 먹네. 어구 잘 먹어라. 옳지, 옳지, 옳지. 아이고, 잘했어요. 아이고, 잘 먹었어요. 아휴, 이렇게라도 먹여야지 지금 어떻게. 이거 간식인 줄 알지? 이거야 사료다 이 녀석아. 바꾼 사료야 바꾼 사료. 자. 이거 하나만 더 먹자. 끝! 이거 끝! 이거 끝이야! 진짜야! 정말이야! 아니야. 이 끝! 아우 저 리은이 언니랑 똑같네. 이거 약 안 먹어보려고. 이거 이게 맛있어. 다 먹었어? 끝이야? 응 끝이야. 그래 잘했어. 어쨌든 약은 다 먹었습니다. 약 끝! 다음에는 엄마가 그냥 가루를 솔솔솔 사료에 뿌려줄게. 알겠지? 약 일주일 정도 먹은 우리 솜. 지금은 소리가 안 난다는 거. 장하다 우리 솜. 사랑해. 하트뿅 뿅.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? 다니는 일 많이 구독해주세요.